부동산 투기로 돈을 긁어모은 졸부입니다. 이 사람이 동창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돈 자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호기롭게 이렇게 떠들기 시작합니다. 야, 나 돈 많아. 친구들이 다 속으로 대알이 뒤틀리지만 할 수 없죠. 듣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하면 아, 지난주에 갑자기 쌀국수가 먹고 싶은 거야. 베트남에 갔어. 어제는 라면이 땡기는 거야. 일본 가서 먹고 왔어. 내일은 딤섬이 좀 먹고 싶어서 홍콩에 갈 거야. 니들 중에 나하고 같이 갈 사람 있냐? 친구들이 기분 나쁘지만 또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약호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주 뒤틀려 있던 한 친구가 아, 이 돈 많이 번 친구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녀석아. 아,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게 자랑거리나 되냐? 나는 말이야. 에? 나는 천국에 가서 언제든지 김밥 먹을 수 있어. 김밥 천국. 여러분, 사람은요, 뭐든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특별한 재주, 재능, 학벌, 나의 배경, 그리고 나의 어떠한 장점도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막 PR까지 하면서 뻥튀기도 하면서 그렇게 드러내 자랑을 합니다. 부러워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뿌듯해하고 또 만족을 가집니다. 그리고 당당한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되죠. 비교 우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반면에 오늘 사도 바울을 좀 보십시오.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조금 뭔가 사람들의 핀트와 안 맞는 그런 사람인가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남들에게는 이게 자랑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남들은 안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강하게 감화 감동시켜서 문제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늘 이 편지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편당 짓는 문제, 은사 남용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한 간음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실 테니 우리가 일하면 뭐하랴? 놀고 먹으면서 예수님만 우리 맞이하고 천국 휙 가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러한 복잡한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다루었죠. 해결됐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아주 큰 문제가 대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 거짓 스승들, 거짓 사도들이 잠입을 해 들어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잘못 왜곡된 신학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외쳤던 복음을 이거 왜곡을 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사도 권을 허물어뜨려야 사람들의 시선과 귀가 자기들에게 다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폄훼합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장도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런 거 있느냐? 없지 않느냐? 우리는 권세가 있고 우리는 권위가 있고 우리는 능력이 많은데 아, 사도 바울 뭐 그런 거 있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막 짓밟고 흔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따
따르고 동조하고 그 복음 가운데 흠뻑 젖어 감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행사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그의 책망을 들으면서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지 막 이랬던 삐딱한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짓 사도들의 말에 흔들리면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2장 말씀 그 앞장에 있는 11장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격파해 나가는 논리를 계속 설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하여 못할 것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불가피하게 예로 드는 것이 뭐냐 하면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신비한 체험들, 영적인 놀라운 신비한 경험들을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1절과 2절에 그 주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첫째 하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름이 있는 곳입니다. 둘째 하늘은 별이 있는 곳입니다. 셋째 하늘은 그야말로 천국,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14년 전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천국으로 끌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들을 수 없는 기이하고 신비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그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것을 말할 수 없는, 뻥끗할 수 없는 그러한 중차대하고 신비한 계시의 내용들을 그가 들었던 것입니다. 4절에 나와 있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바울을 보면 자기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객관적인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적으로 자랑거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나 바울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3인칭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은 지금 진짜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국내에 부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말을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필요해요. 자, 멀리에 우물가가 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빨래하고 있었던 젊은 처녀에게 나 물 좀 주시오. 바가지 한가득 물을 담고 그 왕건에게 이렇게 건네주려고 하는 찰나에 이 처녀가 옆에 있는 버드나무에 이파리들을 두루룩 훑더니 바가지 위에 쭉 뿌립니다.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그 버드나무 이파리를 보며 궁금한 거죠. 묻는 왕건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장군님께서 혹시나 너무 목이 마르시고 급하셔서 이걸 들이키시다가 행여나 물에 체하실까 봐 버드나무 이파리들을 띄웠습니다. 이 처자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왕건이 여기서 완전히 매료당한 거예요. 나중에 이 처녀가 왕건의 아내가 되고 왕후가 됩니다. 아이, 물 그냥 주지 뭐 그냥 벌컥벌컥 마시면 좋은데 그럴 수 있죠? 거기 왜 귀찮게 후후 불면서 조금씩 조금씩 마셔야 되도록 그렇게 버드나무 이파리를 뿌립니까? 나중에 보면 그것이 그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체하면 약도 없다 하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무슨 음식을 드시고 탁 굉장히 체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십중팔구 이분들이 그 음식을 잘 못 드시더라고요. 나중에도 먹으면 이 내적인 육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서 뭐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선교사님 그중에 예전에 고기를 잘못 드시고는 엄청나게 체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고기를 한 점도 못 드세요. 이분하고 식사를 같이 하자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박모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물에 체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평생 마셔야 되는 건데 지금 귀찮고 왜 이러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보면 이게 나를 위한 것이구나.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고백했던 셋째 하늘에 올라가 들을 수 없는 놀라운 계시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고 학벌도 뛰어납니다. 오늘날 하버드 저리가라예요. 요즘에 여러분 TV 드라마 그 뭐죠? 캐슬?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 학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학벌의 소유자,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예요. 가문도 좋습니다. 게다가 최고의 가문을 자랑하던 그러한 사람, 거기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만과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사탄이 흉악한 마귀가 됩니까? 모든 천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탁월한 천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타가 공인을 해요. 우쭐합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반역을 합니다. 그 교만 가운데 죄를 범하고 결국 저주받아 공중으로 내쫓기는 것이죠. 흉악한 마귀로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교만에 빠지고 교만의 아비인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이단이 됐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작년에 말입니다. 이단 중에 하나인 이 통일교가 미국에서 아주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항아리를 비유할 때 마치 철장, 쇠 몽둥이로 항아리를 다 때려 부시듯이 이 철장을 휘두를 때마다 퍽퍽 하면서 항아리가 깨지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철장 권세를 휘두르시면서 원수들을 징치하신다. 이 성경을 이걸 잘못 왜곡해가지고 이 통일교에서 이 철장이 뭐냐? 오늘날 소총이다, 총이다. 총이 쇠로 돼 있으니까요. 이거 휘두를 때마다 원수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소위 자기들의 예배에 우리 모이면 소총들을 다 가지고 오시오. 그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미국은 총기 소지가 면허만 내면 자유로우니까요. 그게 다 남녀노소가 다 총 가지고 와가지고 소위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인근 지역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초중고 다 휴교령을 내리고 사이코 그 안에 나타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는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단에게도 사람들이 그런데 몰려간다면 하물며 바울이, 그 바울이 혹여나 이단이 됐다, 교만해가지고 이단이 되어버렸다, 기독교 최악의 교주 중에 왕교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차단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장치로서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십니다. 학자들은 그 가시가 뭐냐? 안질이다, 눈병이다, 심각한 안질이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간질병이다.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가 바로 가시다. 그런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안질이 가장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4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 줄 것인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게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아, 안질이다. 그런데요, 이 가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가시보다는 말뚝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휘하가 아닙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형을 처할 때 이게 뭐 반역을 했든지 반란을 일으켰든지 아주 흉악한 범죄자일 경우 말뚝에다가 그 몸을 꿰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거예요. 지금 형편이 말뚝으로 자기의 몸을 꿰듯이 이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뭐 피로가 쌓이면 염증이 많이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막 이 뭐 염증이 여기서부터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엄지발가락에도 이 염증 때문에 막 관절염이 와가지고 불편하고 한데 한 1년 전부터는 이 왼쪽 눈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만성결막염이라는 겁니다. 아, 이제 길목사하고 악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도 생각할지 모르겠죠. 이게 옮지는 않아요. 저 혼자만 고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늘 빡빡하고 눈이 통증이 오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하여튼 눈이 시큰시큰하면서 막 때로는 간질간질하면서 막 아주 정말 피곤합니다. 병원을 잘한다는 병원 여기저기를 다녀보고 대학병원도 가봤지만 그때뿐 이거 완전히 잡질 못하더라고요.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께 제가 한탄을 했어요. 선생님, 이걸 좀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아주 쿨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냥 달고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 이거 얼마나 귀찮고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그렇다면 지금 2000년 전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약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니 눈에서 고름이 줄줄줄줄줄줄 흘러내리고 통증이 쑥 꾹꾹꾹 쑤시는 통증이 오고 그 덕분에 시신경이 손상이 가면서 지금 눈도 나빠져서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눈이 너무 나빠진 거예요. 후유증으로. 그야말로 가시인 거죠. 만약에 이 가시가 간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과거 학창시절에 저희 반에 간질 환자가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아무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발작이 시작됐습니다. 쾅 쓰러지더니 개거품을 막 흘리고 눈이 뒤집어지고 온몸이 막 한 5분 정도 떨리는데 우리는 도대체 기겁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은 역시 달라요. 뛰어오시더니 그 입에다가 연필을 딱 끼워넣는 겁니다. 혀를 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풍성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데 그 순간 간질이 확 왔어요. 발작을 막 하면서 자빠져가지고는 개거품 울리고 눈이 뒤집어지고 막 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하고 깨어났을 때 비참합니까? 그걸 보면 성도들은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고통,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일컬어서 사탄의 사자다. 여러분 이런 바울을 통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말 못하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런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 사람 뭔가 잘못한 게 있지. 뭔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지금
건드시는 거야? 매맞는 거야? 가볍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대입을 해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왜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멋대로 살면서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바울이 그랬듯이 그분은 보통 사람보다 어쩌면 더 사명이 큰 사람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사람일지 모릅니다. 또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나에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냐? 그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말 못할 시련의 한가운데 던져졌을 때 우리 쉽게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마치 사탄의 사자처럼 자기를 괴롭히는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라고 세 번이나 기도합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하늘의 숫자예요.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 문자적으로 기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제발 어떻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했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국 주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무슨 뜻입니까?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가지고 있는 학벌, 그의 모든 배경, 그의 모든 능력들 한질 한번 일어나서 뒤집어져버리면 큰 불거품이 되는 겁니다.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매 순간, 매분, 매초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주여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하루를 살 얼음판 걷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십니다. 떠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아, 두려운 거죠.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만 붙드니까 그때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활화산처럼 터져나가고 아, 어마어마한 역사가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벌벌벌벌 떨면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풍선 생각해 보십시오. 푹푹푹 불어가지고는 이만해진 풍선을 내가 하늘에 띄웁니다. 그럼 좀 이따 금방 떨어집니다. 이걸 다시 띄우려면 손으로 계속 쳐올려야만 하죠. 치면 또 떨어지고 치면 또 떨어지고 치면 또 떨어지고 결국에 내 힘 다 빠지면 풍선도 땅에 툭 떨어집니다.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풍선에 헬륨 가스를 쭉 넣어보십시오. 내가 손대지 않아도 내가 지켜만 봐도 그 헬륨 가스 때문에 두둥 떠올라서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풍선이 두둥 뜨듯이 주님이 여러분 붙잡아 사역해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케 능력 주시고 주님의 역사로 여러분 삶 속에 일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엄청난 센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알통자랑하는 것이 이 사람의 자랑거리입니다. 봐봐 하면서 어느 날 일할 때가 됐습니다. 삽을 들었어요. 그 땅을 파가지고 저쪽으로 옮기고 땅을 파서 저쪽으로 옮기고 막 했는데
하루 종일 해봤자 얼마나 땅을 팠습니까? 웅덩이 하나 정도밖에 못 팠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늘 골골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를 청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포크레인 쫙 운전을 하니까 한 번 푹 뜨고 또 한 번 푹 뜨고 한낮을 일하니까 동네 산이 없어지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내가 약함을 인정하니까 포크레인의 능력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바울에게 바로 그걸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 그거 아니? 너는 지금 너의 약함, 너의 가시 이거 없애달라고 나에게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안달복달하지만 너 말이야, 사실은 네가 약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서 겸손해서 너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 네가 약해서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너의 사역과 사명의 길이 그렇게 길이 열리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야.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함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는 거란다. 그러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 않니? 여러분, 바울은 기도 중에 이런 역설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기뻐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약하기에 오히려 주님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불일듯 일어난 것이구나. 더욱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가시, 그 육체적인 가시, 그 하나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약한 것들 전부를 내가 자랑하겠노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처럼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최고의 사도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아시죠? 리고렌 목사님이 썼던, 이건 초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전 세계 2천만 부 이상 팔린 그러한 책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집에는 이 책들이 있어요. 이분은요,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도 실렸던 분입니다. 최고의 사람만을 적이시지 않습니까? 이 리고렌 목사님 획기적인 사역으로 전 세계 수많은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간질병이 있습니다. 평생 간질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보에는 이번 주에 무슨 제목으로 링 목사님이 설교하시네? 근데 설교단이 안 나타나요. 다른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럼 교인들은 알아요. 아, 지난주에 간질병으로 우리 목사님이 고생 많이 했구나. 몸 상태가 이게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리고렌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마음으로 조마조마 늘 계속 기도하면서 설교한대요. 주님, 이 설교하는 30분 동안 저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간질병 쓰러지지 않고 설교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 약함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자기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전 세계 교회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설교 전담 목사님들만 초빙을 해서 배치를 했어요. 그 교회 안에 함께. 그래서 돌아가면서 시리즈로 설교를 주로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거기 가미되고 탁월함이 가미되면서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십수년 전에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틀 전, 사흘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기념날인 성금요일에 이 리고렌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27살의 나이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정과 개인적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고 교회적으로도 너무 충격이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가정의 아드님이 이런 일이 됐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상황입니까? 이 많은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런데 그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가는 이 릭 워렌 목사님을 통하여 자살 예방 사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역을 그 교회에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게 막 불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들,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변화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평생을 괴롭힌 간질병과 아들의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가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때 이러한 슬픔과 고난, 약함이 윌고렌 목사님을 넘어뜨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주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는 은총의 통로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 약한 거 다 감추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잘난 것, 좋은 것, 장점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SNS도 보십시오. 거기 사진 띄우는 거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니까 알지 않습니까? 내 제일 잘 나온 사진만 거기 올립니다. 어쩌다가 한번 간 그 맛있는 음식점 사진만 딱 올립니다. 핫플레이스로 뛰는 그곳 사진만 딱 올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실로 들어오면 외롭고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이죠.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솔직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고통거리가 많고 실패 많이 하고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쉽게 부서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부족함 많습니다. 이것저것 우리를 휘두르고 무너뜨릴 수 있는 약점 투성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못난 놈이라고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세요. 더욱더 가까이 와주십니다. 더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한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온전하심을 이 연약한 우리들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이요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는요, 우선적인 것, 즉 하나님이죠. 그리고 부차적인 것, 즉 다른 모든 것들입니다. 우선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선적인 것들을 먼저 우위에 두고 붙잡는다면 부차적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차적인 것을 먼저 우리가 우위에 두고 그걸 붙잡는다면 우선적인 것, 하나님도 놓치고 나중에 보면 손가락 밑으로 다 모래 빠져나가듯 부차적인 것도 다 놓쳐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강함, 나의 자격 조건, 나의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했듯 가시로 여겼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약점, 이걸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며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역설이고 이것이 바로 약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 많고 지혜로운 자, 배경 좋은 사람, 능력 많고 학벌과 여러 가지 조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약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들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약함 가운데 주님에게 나아가고 주님을 붙잡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할수록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족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을 바라보느냐가 그분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관건입니다. 내가 자랑거리가 많고 내가 내세울 것이 많지만 그거 붙잡고 있다간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 교만함은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부숴버릴 것입니다. 약함, 그러나 그 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 라고 결국 우리의 동의를 받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 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라.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살기에 주뜻 이루며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나의 자랑거리가 자랑거리 되지 않게 하시고 겸비하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고 주님을 붙잡는 겸손의 통로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간증의 주인공 되어 주여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약함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